질책 경고한 이낙연 총리. 그런데 이 질책을 짜증이라는 식약처장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식약처가 동네복 신세입니다. 살충제 계란에 의해서 이번에는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까지 정말 뜨겁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이제는 계란보다 오히려 이 생리대 관련 문의가 더 식약처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게 그 네. 얼마 전에 그 깔창 생리대라고 해서 여고생들이 네.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막 여러 번 이상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리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성분들의 가장 밀접한 부위에 그 장시간 착용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에서 그 휘발성 물질, 발암물질인 휘발성 물질이 사실 거의 모든 생리대 제품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네. 제품의 허용 기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지금 밝혀진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제품에서 나왔는데 그중에서 특히 가장 많이 팔리는 10개 제품에서는 사실 다 많이 나왔고 특히 그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뭐 깨끗한 나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심각하게 이 사건을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하필이면 이제 계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처리를 못했다고 질책받고 있는 우리 또 식약처장님께서 또 제대로 응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발암물질 생리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실제로 해당 제품을 쓴 소비자가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는 있었어요. 부정청렬보다는 많이 양이 넘쳤다고 좀 반면 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나보다 했어요. 몇 개월 전부터 그 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길 사람들이 말은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 듣고는 이제 안 사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란은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할 텐데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터뷰를 들어봐도 좀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란 같은 경우에는 안 네. 먹으면 되고 먹어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곧바로 외부에 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생리대 문제인지 나의 개인적인 문제인지 자기 자신도 헷갈릴 뿐더러 이걸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특히 그렇죠. 뭐 나이든 여성분들 같은 경우라면 내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뭔가 변화가 돼서 내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한다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안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달리 이거는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리대 안 쓰는 여성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도 혹은 지금 여기 그 발표에 나온 거에만 보더라도 모든 생리대에서 모든 종류의 그 휘발성 그 물질이 계속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그 양이 나왔을 때 어떤 식의 몸에 작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밝혀서 알려줘야 되죠. 그다음에 예. 우리가 그거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대체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체품이 없다는 게 사실 또 하나의 문제점인 것이죠. 네. 이 왜냐하면 대체품도 그렇고 국제 기준도 좀 없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제 기준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단체랑 강원대가 조사를 했는데 모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까지가 허용치인지 허용치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식약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더 이상했던 것은 이게 정말 얼마나 유해한지를 확인하려면 1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게 세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집증후군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톨루엔이라든가 포름알데히드 같은 그런 휘발성 유기화합물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화합물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다. 발암물질의 뭐 이라든가 아니면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들은 검증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최소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조차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검증은 됐는데 국제 기준은 일단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우리 국내에도 식약처가 마땅히 정한 기준도 없었기 때문에 검사 방법조차도 없어서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생리대를 만들면은 제가 볼 땐 뭘 검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물리적인 검사만 하고 말았던 거 아닌가 또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화합물질에 대한 이 검사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적합 판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뭐 이런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의 인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까지 완전히 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1년 이상이 걸릴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 여성들의 생리대 불안은 계속 앞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살충제 계란도 문제인데 이것보다 지금 이 해당 제품 생리대에 대해서 문의하는 식약처에 문의하는 전화가 더 많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어제 예결위에 참석한 류영진 식약처장에게도 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답변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여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까? TBOC가 뭡니까? 휘발성 물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그 보고를 못 받았고, 예. 죄송합니다만 그게 오늘 내일 일어난 일이라서. 좀 다들 네. 정말 분통을 터뜨리셨을 것 같아요. 계란도 친환경 마크에서 먹었더니 오히려 살충제가 들어갔다고 하고 생리대도 물어봤더니 지금 식약처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답을 해야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요? 두 가지 같아요. 네. 일단은 약간 준비를 많이 안 해서 왔다는 느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본래 장관이라든지 부서장이 국회에 답변 갈 때는 질의 문답을 다 준비를 해주거든요. 밑에, 그렇죠. 밑에 직원들이 저희도 제가 국방부 있을 때 뭐 100개 질문을 준비해서 다 외우게 하는데 최소한 몰라더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예상 질문 같은 걸 좀 다 봤죠. 예. 안 받고 어떻게 갑니까? 예상 질문이 분명히 이거는 예상이 될 수 있는 제가 봐도 되는 질문인데. 상위 검색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면 그럼 결국은 네. 이 유영진 처장의 문제도 있지만 식약처에서 밑에 좀 잘 안 도와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직 장악력도 떨어지고 이게 좀 너무 궁극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된다고 우리 생각이 좀 듭니다. 류영진 처장 얘기를 하나 더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 위해성 이 생리대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글쎄 총리의 발언을 짜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동시 풍부하고 식약처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변동이 되고 하는 그 국무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국회 업무 보고 할 때 어떻게 하고 오십니까? 공부 다 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식약처장이 빨리 업무를 장악하고 완벽한 보고와 설명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꾸지람을 했습니다. 짜증을 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질책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오죽 당황했으면 여당 의원까지 정정을 나서서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 문제 살충제 계란 문제가 터졌을 때 식약처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래도 한 달밖에 임명된 지 안 된 처장이기 때문에 다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할 수가 없고 또 나름대로 어떤 관료 사회를 뭔가 주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좀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 역시도 사실 좀 이해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던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번의 발언들을 보니까. 이건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에 관한 문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말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한데요. 지금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질의한다고 하면은 미리 준비해서 성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생리대 문제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굉장히 예민해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고 하나 받지 못하고 와서 저렇게 뻔뻔하고 떳떳하게 얘기한다? 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이 국무총리가 짜증냈나요? 제가 알기로는 꾸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본인 스스로는 짜증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국무총리의 말을 그냥 짜증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꾸중으로 받아들였으면 아 이거 빨리 고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했을 텐데 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식약처장으로서 제대로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류영진 이 식약처장의 잦은 말실수 여당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니까 지난 정부의 이 인물이 떠오릅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전...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그 뒤에 쪽지 준 분 누구예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해양수산부 장관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맡겼는 그건 저기 폐료 지금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비밀로 방을 해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예 문제 많이 삼으시라 그러세요. 길에 지나가면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윤진숙 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떠오른다는 분들이 참 많아서요. 그런데 류영진 시약처장이 노 변호사님 부실 대응도 언론 탓 그리고 웃음기 또 때문에 또 질타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서 약간 이제 겸연쩍어서 아마 조금 웃음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특히 본인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웃음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뭐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은 짜증이든 꾸지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이 제대로 판단을 못하시고 대답을 못하신 게 있고요. 또 뭐 계란 하루에 126개 성인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또 발표 같은 걸 할 때는 본인은 또 쏙 빠지시고 다른 분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잘 통감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아쉽습니다. 이 류 처장 네. 때문에 이제 5년 만에 또 저 윤진숙 해수부 장관도 소환된 것 같아요. 그런데 류영진 식약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박주동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탕평인사입니까? 탕평인사 두 번만 하게 되면 사고공학이 될 판입니다. 네, 이제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이러한 이제 주장이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부산시단 대의원 대회에서 두 분이 같이 계신 모습이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네. 실제로 최측근이라는 주장이 이러면 좀 이건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 최측근에 대한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 네. 대통령 주변에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 계속 정책위 부의장을 지냈고 그래서 이쪽 식약 부분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역할들을 네.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식약처장을 임명할 때 아마 유영진 처장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안타까운 문제가 그거예요. 대통령이 아, 그 사람이 참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막상 일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더라. 이렇게 하면 이건 결국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아마 스스로가 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유영진 처장이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들고요. 좀 책임감 있게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거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어느 임계점까지 딱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그냥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국민들이 식품 안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리대 문제까지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작 초장까지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보이고 제대로 하는 모습들 못 보이게 되면은 결국은 식약처장을 그만두는 상황까지 가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해임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데요. 류영진 식약처장 경질론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